이제 정렬 기능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2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2에 인사기록부, 사원번호, 성명, 부서, 직급, 다음 직급까지 입력을 하는데 11행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사원번호부터 입력할게요. 15642458745612854622 다음 21065214257 다음 54751 78452 해서 성명 입력하겠습니다. 정수영, 이진명, 박수진, 고은아, 정경수, 김성진, 박우석, 고진명. 다음 부서 관리부, 경리부, 관리부, 영업부, 영업부, 관리부, 경리부, 영업부. 그 다음 사원 대리, 과장, 사원, 대리, 과장, 사원 했고요. 여기 데이터가 틀렸죠? 여기 사원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을 끝냈습니다. 여기 한번 데이터베이스 볼까요? 여기 사원번호라는 필드, 성명이라는 필드, 부서라는 필드, 직급 필드. 사원번호, 성명, 부서, 직급은 필드명이 되겠죠? 필드명. 그 다음에 24587 이진명 경리부 사원이라는 레코드가 되겠죠? 레코드. 21065 정경수 영업부 사원이라는 레코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체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면 지금 찾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보니까 요 사원번호가 지금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정렬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오름차순 하면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내림차순 하면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렬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사람이 다 보고서 이렇게 다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돼요. 보면 오름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번호 작은 게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15641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작은 게 21065, 그 다음 21457, 그 다음에 24587 이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렬 기능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